오늘 시장에서 시세 분출할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이데일리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을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가 제안을 해줬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보자 서현이와를 골라주셨는데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좋죠. 현대차의 이 인도법인 IPO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으면 22,100원에 아마 출발을 했을 거고요. 목표 가격은 2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자동차 부품주들 여전히 흐름 좋을까요?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시죠. 자, 아쉽지만 오늘은 조금 상승 탄력이 줄고 있습니다. 하락하면서 0.45%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22,000원 선에 지금 서현이와는 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을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 많고 인도 법인 IPO 현대차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거니까 좋은 기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현이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종목을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보실 건가요? 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 주셨네요. 기아 어떤 모멘텀들 더 있을까요? 기아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측면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SUV 차종의 판매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익 성장과 매출 성장이 동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작년 4분기를 시작으로 SUV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4분기부터 매분기 미국의 SUV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2분기에도 미국장 SUV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어닝 개선이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EV3를 가장 큰 최대 EV 볼륨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EV3가 글로벌 판매 시작되는 시점인 내년 상반기부터는 마켓시어의 전기차 마켓시어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아차의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완성차 인단협이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이런 인단협이 종료되는 시점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주 환원율이 33%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되는 이익 증가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 오늘 뭐 조금 조정받고는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들 최근에 너무 좋고 기아 오늘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격 전략 그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매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1% 넘게 가격 조정을 소폭받고 있는데요.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완성차 중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5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목표 가격 한 15만 원 정도 저희 책정하고 오늘도 잘 달릴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